스팀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FPS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점령지를 차지해서 점수를 따는 배틀필드 형식의 게임인데요. 각지고 잼민잼민한 그래픽, 그 애는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디테일들이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기자기한 그래픽이 참 좋았는데 왜 스팀 썸네일을 이런 그림으로 했는지 답답하네. 아무튼 오늘의 게임 폴리곤 함께 보시죠. 일단 BD점, CG점, AD점 다 먹었네. 우리 팀 개잘하네. 우리 팀이 민트색인 것 같고 저기 빨간 팀인데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나죠. 왼쪽에 보면은 우리 팀이 476점, 빨간 팀이 283점 해서 한 2배 정도 앞서 있는데 알파 지금 뺏기고 있다. 알파 지점, AD점으로 갑니다. AD점 지원 간다. 와, 저 앞에 애들 뛰어가는 거 봐. 적들 컷! 헤드샷! 알파 지점 지원 간다. 지원 바람. 오오오오. 에이지점 뺏겼습니다. 손목시계 시선강탈 너무 되네요. 개쩔죠. 이게 디테일한 거야.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목시계를 찬다고 하더라고요. 총을 이렇게 내리지 않고도 시계를 확인할 수 있게. 이 정도 게임에 이런 디테일 쉽지 않습니다.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어우 저! 안 되겠다. 수류탄 투척! 하나 더! 나이스! 하나 컷! 언덕 위에 저기 있는 것 같아. 에이지점 지금 격전지거든요? 이렇게 에이지점으로 오는 것 같으니까 비지점 여기는 못 오는 것 같아. 적들이 여기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 이렇게 탁 침투를 하는 거지 비에서. 그치? 가자. 렛츠고 저 위에 저격수 이렇게 앞에 적 컷. 우와. 쉣. 아, 까비. 이 게임이 굉장히 디테일한 게, 얘 조준 안 하고 재생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생전을 하는데, 조준한 상태에서 재생전하잖아요. 조준 안 풀린 상태에서 재생전됩니다. 미쳤죠? 기울이기도 있고. 컷. 아. 깜짝이야. 이번엔 비지점이 뚫리네? 그래도 우리가 점수는 2배 정도 앞서니까요. 편안하게 게임하죠. 조준해서. 와,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 조준한 상태로 가까운데 뭐가 걸리니까 바로 조준 풀립니다. 이렇게 제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앞에 이렇게 물건 있으면은 조준이 안 되잖아. 공간이 없으니까 접혀 이렇게.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게 이제 인게임이고요. 여기서는 폴리곤 총이나 이런 거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도트 있고 코브라 이런 거 사서 달면 돼요. 지금 레벨이 오를 때마다 살 수 있는 게 열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돈 많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레벨업 하니까 MK14 열렸어요. 저격총이거든요. 요거 쓰고 싶으니까 요거 한번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는 사이트가 없으니까 A코브 저 베율 쓰고 싶거든요. 와, 베율 개비싸네. 레벨도 올려야 되네. 11까지 올려야 돼. 저 레벨 6이거든요 개망함. 배율 없는 DMR이요? 외삼? MK14 데뷔전입니다. 와, 아이언 사이트야 진짜. 2단계 저격총? 와 진짜 어떻게 쓰냐 이거. 와, 줌 안 당긴 게 훨씬 좋아. 이 안에 적 있는 것 같아요. 술탄? 위에 있다. 2층에 있다. Let's go. 없네. 들어가. 브리칭. 죽을 뻔. 빨리 도망쳐. 러니야. 여기 올 걸? 나 따라올 거야. 딸피거든. 딸피의 유혹은 참을 수가 없거든. 원동들 점령하면서. 와, 아이언 사이트로 맞추기 진짜 빡세다. 눈알이 좁쌀만해질 것 같아요. 뭐 2,000원에 트월킹이야. 트월킹 5,000원으로 합이 맞잖아. 아오! 저격수 카트!
이거 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배율 열고 싶다. 난리 났습니다. 트럭 쪽에 정 있거든? 여길 따야 돼, 여길 따야 돼, 여기. 컷! 어딘가? 알파 따이면 안 된다, 알파! 와, 총알 튀는 소리래. 리얼한 거 봐. 아, 공중 수류탄은 죽어야지. 공중에서 터지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 아, 너무 올려, 너무 올려, 너무 올려. 야야야야야. 와, 수류탄 공중에 개잘 던지네. 개고수 많아 이 게임. 쉣. 오케이, 레벨업. 오케이. 아, 까비! 나 레벨업 했기 때문에 얘 이거 조준경 생기지 않았을까? 아, 사야 되네. 아, 뭐야, 나 이거 들고 왔네? 아, 나 이걸 어떻게 적을 맞춰요? 바늘구멍이네, 바늘구멍. 씨, 있어. 아! 하지만 결국은 우리 팀의 승리라는 거. 아무튼 훌리곤 무료긴 한데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이제 이 게임이 단점이 현질 유도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현질 전사를 만나면은 아 그래도 대다수의 유저는 아직 무료 유저다 보니까 그들만의 싸움을 하는 건 재밌습니다. 아주 할 만한 게임이다.